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날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자 이렇게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2013년 10월 12일 날 서울 고검 국정감사에서 자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말을 발언했던 거고, 그 이미지와 똑같은 지금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차관 내정자들에게 자 대통령에게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조직, 나라, 그러니까 이 공직을 먹고 있는 장차관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러니까 개인에게 충성하다 보면은 잘못한 것도 동조할 수가 있고, 그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데, 크게 봐서 나라를 위해서 이래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정권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회를 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 사회에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했는데, 자, 이 정권이 바뀐데도 또 지나면은 정권이 바뀌지 않겠느냐. 자, 이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자, 우선 정권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문재인 정권에서 거기에 순응해왔던 공무원들이, 자, 설마 이 정권이 바뀌겠느냐?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았고, 그러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 깜짝 놀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계속해서 그 문재인 정권 때 추진했던 정책이나 인사나 방향,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뀔 줄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또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동, 말하자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 이 문재인 세력들이 일제히 적폐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직사회마다 뭐 블랙리스트다, 뭐다, 뭐 이 직무유기다 이런 혐의를 붙여가지고 공직자들 옷을 벗기고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내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랬던 공무원들이, 자, 절대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앞에 나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에서 지금 복지부동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정권이 바뀔지 몰랐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문재인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핵심 자리에 앉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보면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이 국방부와 환경부가 문재인 정권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놓고 나서도, 자, 그거를 기본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고 숨겼다, 쉬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도 슬쩍 이렇게 문서로, 서면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영향 평가가 왜 중요하냐? 그것 가지고 사드를 반대했고, 그것 가지고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국군들이 생필품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거기 이 사드 기지 앞에 시민들이 마치 보초를 쓰듯이 쫙 들어서 갖고 막고 있는 바람에 이 군인들의 공급되어야 할 생필품들을 헬기를 통해서 갖다 날랐다. 그러니까 거기는 막사도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과거에 클럽하우스가 있던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렵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극심하게 반대했고 문제가 됐는데, 자,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아주 늦게 이 발표를 썩 설득했다가 김기현 대표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당과 협의를 하지 않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나?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왜 이렇게 발표했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국방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뭐 대강 있다가 또 이 사드 관련해서 또 이 좌파들이나 이렇게 공격했다가 나중에 증거를 맡기고 나면은 내가 또 수사를 받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킬러 문항 관련해서 그렇게 질타를 받았는데, 그것도 6월 달에 모의고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부터 킬러 문항, 그 애들을 갖고 장난치는 거다,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난 6월 달에 킬러 문항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 질타를 하니까
그래서 이 입시 관련 국장을 해임해버렸습니다. 경질 조치했다. 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앞서 나서가지고 전임 정부와 이 정부의 차이점이 뭐고 정책이 다른 게 뭔데, 그래서 중점적 시책으로 뭔가 이걸 찾아 나설 때는 사람이 조용하게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아마 전임 정부에서 했던 거 그 손댔다가도 밑에 사람들 반발하고 이러니까 그냥 조용조용 가자 이렇게 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국립대학교의 사무국장들, 자, 대학의 예산 인원 편성을 핵심적으로 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인수위 시절부터 국립대학교에 교육부에서 사람을 파견내 버려 가지고 자, 거기 대학 총장을 말하자면은 그쪽 진영에서 총장을 관리하는 이런 제도를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교육부 그 국립대학교의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교육부가 아니라 뭐 국무총리실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이제 나눠서 그 부처에서 나눠 가져간 그 자리에 교육부가 또다시 그 부처 자리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자리를 쭉 나눠 가졌다. 자,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이런 것들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에 보면은 장관들이 대표적으로 차원이 아니라 장관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자, 내가 잘못하다가는 다음 정부 발리면 내가 또 구속되거나 이러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하니까 자, 문재인 정부 때 남아있는 잔재 그 정책들 그대로 답습해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산하기관, 특히 산하기관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혀 손을 대지도 않고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따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복이 아니라 부패 공무원들, 문재인은 과거에 전임 정부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출해내고 말하자면은 그 배제하고 이러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비리 이권 카르텔 낸 사람들, 자, 이게 다른 기준이고 그때는 마구잡이로 이렇게 접혀머리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라. 조직 국가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에 고위 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들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1급 실장들이 물갈이가 되고 2급 국장과 3, 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 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마인드는 지금 여기 본인이 임명했던 차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관들이 나서가지고 기본으로 핵심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복지부동하거나 전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 전 정부 관련된 사람들을 쭉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 배치해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데 대개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내려왔던 그런 시스템이나 정책을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걸 깨기 위해서 자 복지부동 조금 바뀌면 정권 바뀌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에게 충성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지침을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인데 사실은 이 부처에 장관들이 나서야 될 일들을 지금 부처의 장관들은 대부분 여기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이 공격이 되고 그러니까 장관은 바꾸지 못하고 핵심 실세 이 차관들을 바꿔가지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